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결국 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에서 이 1.5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장은 이 우려보다는 백신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만 보더라도 어쨌거나 언젠가는 이거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올 거야. 그리고 경기 회복될 거야. 라는 어떤 긍정적인 희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좀 반응을 해야겠죠.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는 어떤 종목의 매력도가 높아질지 오늘도 여러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 이 하락에서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0.17%대 상승, 현재 0.2%의 상승 가리키고 있고요. 2548포인트 선 코스피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들의 매수가 돋보이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9거래를 연속 담아가고요. 특히 대형 IT 대형주들 그리고 제조업, 운수장비 업종을 중점적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장중 1%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양새고요. 0.6%대 하락세 가리키면서 842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가는 이 막상막하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막상 종목들입니다. 오늘 삼보 산업이 29.9% 상한가로 올라섰고요. 파미셀이 21% 그리고 영화금속이 25%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센트럴모텍과 아모레퍼시픽이 각각 8%, 6%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자, 먼저 이 파미셀 보겠습니다. 간밤 화이자에 이어서 미국 모더나도 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유통에 있어서도 냉장 보관이 할 수 있다. 냉동 보관이 아니라 냉장 보관이 용이하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모더나 관련주 파미셀이 오늘 장중 급등했습니다. 다만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딱 절반가량 오름폭을 반납했네요. 현재는 11%대 급등 상승 이어가면서 23,700원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아모레퍼시픽은 이 큰 폭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은 하락세였었죠. 오늘 큰 폭으로 현재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8만 6천 원 아모레퍼시픽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마카 종목들 챙겨보겠습니다. 교촌 FMB가 8%, 한진이 10%대 하락을 보였고요. 제일약품과 렉지노믹스, EDGC가 9%, 10% 그리고 6%의 하락을 가리켰습니다. 자, EDGC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창사 8년 만에 2개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의미 있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진단키트 주들은 하락이 돋보였습니다. EDGC 또한 현재 6%대 하락세 가리키면서 11,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요. 자, 이어서 교촌 FMB 보겠습니다. 지난 12일에 코스피에 상장이 됐죠. 상한가로 상장 첫날에는 마감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세 보여주고요. 현재 8%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26,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담아가면 좋을지 메리츠 종금증권 임영훈 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막상의 파미셀 챙겨보겠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긍정적인 백신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파미셀이 급등했다가 좀 빠지더라고요. 지금 구간에 진입 가능할까요? 일단 뭐 테마주 성격이 좀 매우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재료가 노출됐을 때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격 매수는 좀 별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급등하기 가능 좀 한데요. 일단 뭐 코로나 관련주로 따져보면 이제 뭐 마스크, 세정제 이런 애들이 이제 처음에 각광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진단 키트, 그다음에 치료제 그리고 좀 백신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주를 굳이 뭐 매매하실 거라면은 백신 관련주가 좋은데 이제 이런 테마성 그런 종목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은 CMO 기업 위주로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성이 파미스는 너무 강해서요. 오히려 CMO 관련주를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늘 쌍끌이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특히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담아가더라고요. 백신 훈풍도 있을 거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어떨까요? 네, 뭐 코로나 이제 3월 달에 아주 그냥 좀 심하게 시장이 급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지수가 상승돼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뭐 코로나 수혜주 위주로 많이 주가가 올랐었죠.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피해주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실적이 좀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버텀 플레이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에 관련해서 좀 수혜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실적이 이제 구조적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지금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한 22만 원 정도 잡고요. 손절가는 제가 딱히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정 시 계속 이제 가격 메리트가 오히려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느 구간 이탈 시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빠질수록 좀 더 조정 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하는 것이 더 좀 바람직해 보여서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고 목표가만 2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많이 빠졌던 만큼 매력이 있다. 아모레퍼시픽 목표가 22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카 종목 교촌 FMB 보겠습니다. 상장 첫날 그 상한가 마감한 기사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빅히트 뒤를 따라가고 말까요? 아니면 반등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것저것 너무 변수도 많고 수급 이슈도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주 공략 하기에는 공모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하면은 좀 이제 결과가 괜찮았었는데요. 일단 교촌 FMB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12,300원입니다. 최근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공모가 대비 뭐 두 배 수준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 또 동종 이제 피어 그룹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헤마로푸드가 있겠는데 헤마로푸드 보면은 이제 주가 움직임이나 실적이 좀 이렇게 증가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크게 드라마틱하게 좀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회사 문제라기보다 업종 특성상 실적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에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교촌 FMB 접근 금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의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좀 인크로스를 좀 뽑아봤는데요. 인크로스는 이제 SK텔레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뭐 T-DIL 이제 SK텔레콤을 쓰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T-DIL이 좀 점점 이제 성장세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워낙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커질지는 이제 좀 가늠하기 힘들어서 목표가 제시하기 좀 힘들긴 한데 일단 뭐 초창기 성장세라고 좀 초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거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마존과 SKT가 제휴를 맺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언급이 없었는데 11번가와 아마존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인크로스가 또 같이 좀 동반해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의견보다는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뭐 일단 뭐 성장하는 이제 초기 국면에 있는 회사의 목표가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뭐 신한 저보다도 조금 더 공식적인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거기 이제 목표가 6만 4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목표가 6만 4천 원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이게 성장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타이밍 잡기도 좀 어렵고 좀 어느 정도
그 하방 경직을 보여주기도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은 4만 원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기술적으로 120일 이평선이 지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은 좀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 임 부장님의 관심주 인크로스 이 매수가 현재가 접근 가능하다고 하고요. 목표가 6만 4천 원, 손절가 4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영업부 임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